오버치가 지금 새로운 시즌으로 업데이트 돼가지고 오랜만에 들어와봤어요. 어우, 오프닝 음악이 바뀌니까 굉장히 좋네요. 그 전 음악 조금 듣기 싫었거든요. 질린 느낌? 약간 판타지 게임을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BGM으로 바뀌었어요. 컨셉도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고요. 근데 배틀패스 창이 너무 눈이 아프다. 배경이 깔려있어서. 오리폰이랑 왕실 천문학자 이렇게 두 개 주는데 스킨이 굉장히 이쁘네요. 저번 시즌보다. 근데 에코 스킨 좀 그냥 기본 아니야? 기본이 조금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갖고 싶네요. 몇판 하면 받을 수 있고.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 사람만 주는 스킨인가 봐요. 신화 스킨. 어, 레킹볼 스킨 이거 너무 미친 거 아니야? 너무 귀엽다. 가까이서 볼까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니 이런 꿀벌같이 귀여워? 레킹볼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벌집이래 스킨 이름도. 이거 스킨 너무 귀엽다. 진짜 너무 귀엽다. 이번 시즌 이거 레킹볼 때문에 사고 싶은데요. 이거 너무 귀여워. 레킹볼을 안 하는데 레킹볼 스킨이 너무 귀엽다. 진짜 RPG 게임 같다. 마왕. 와 이것도 이 스킨도 멋있긴 한데 제가 라인하르트를 안 하죠. 트레이서 스킨은 3단계로 나눠서 준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안 탐나는데 저는 요거 레킹볼의 요 스킨이 너무 탐나가지고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표정 봐. 이 머리 모자에 눌린 모자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불쌍하게 떠지는 그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아 근데 이걸 하면 레킹볼을 자주 써야 될 것 같은데 레킹볼을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근데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진짜 귀엽다. 근데 요번 시즌은 스킨을 많이 주네. 프리미엄 1000원이면 아 많이 모자른데. 파라 스킬을 또 주네요. 1000원 그거 하면 좋은데. 12,400원이네 이거 좀 고민해봐야겠다. 뭐야 이거? 캐스터 워치는 또 뭐죠? 진짜 재밌다. 아무튼 재밌네요. 이번에 다섯 번째 시즌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이번에도 이제 게임 또 열심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콘텐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